이거 있잖아, 덜컥거리다. 지금 봐, 이봐, 이 희한하지, 지금. 차가. 옥수 이상하다, 지금. 얼마 전부터 성조마 그랜저가 이상해요. 성조마 그랜저가 4년 9개월 됐는데 이게 악셀레터를 밟을 때 굴렁 그러고 기아가 1단 2단 바뀔 때 RPM이 팍 치솟았다가 팍 떨어지고 차가 출발할 때 울렁하고 그리고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막 그르릉 했어요. 그래서 혹시나 차가 확 튀어나오거나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되게 겁나고 좀 섬찟했어요. 급발진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너무 겁나는 거 있죠. 정비소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. 오늘 정아가 차 몰고 양산 갔다 오는데 차가 너무 많이 울렁거린다 해가지고 지금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. 고속주행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저속주행에서는 약간 움직임이 심하네. 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차를 한번 점검받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차가 4년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외국에서는 뭐 5년 10년 무상 수리해준다던데 우리나라도 좀 수리기간을 길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. 고속에서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차 맡기고 왔어요. 차 맡기고 왔는데 차 수리하시는 분이 기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5일부터 시작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. 수리 다 되면 연락을 주겠답니다. 차 다 고쳤나? 차 다 고쳤다 연락이 왔는데 정품으로 고치면 400만 원이 넘고 중고품으로 고치면 120만 원이 난다. 와. 와, 비싸다 진짜. 진짜 비싸지? 어. 그래도 사람 다치는 보다 나으니까 잘 고쳤다. 그치요? 오빠야, 우리 현대포인트 92만 점 있어가지고 우리 돈 28만 원밖에 안 해서 진짜 좋다 맞지? 몰랐다, 포인트 진짜? 있는 줄. 공짜로 고치는 것 같은 기분이다. 진짜 좋다. 진짜 다행이다. 그러니까. 어머니 우리 있었거든. 근데 몰랐대. 와, 진짜 대박이다. 근데 그 사장님 가르쳐주더라. 폼도 딱 치더만 포인트 있으시네요. 안녕하세요, 그랜드 기아 소리입니다. 아, 네. 포인트가 91만 4천 대고 쓸 수가 있고요.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천만 다행이다. 120만 원이 28만 원이 되었다. 우와, 너무 좋다. 친절하네. 완전 공차는 마찬가지네. 그래. 포인트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가르쳐. 그 사장님 진짜 양심도 좋다. 그냥 가르쳐주고 그도 돈을 받아 얼마라도 받는데 또 포인트를 가지고 또 떼왔고 그 진짜로 고맙네. 인사해라.